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하여 주므로 어둠의 세력 저주받은 사단 마귀 악한 영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결박을 받고 도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2017년도 필라델피아 복음화 대성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아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아멘. 특별히 아버지 이번 복음화 대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아버지 기쁨이 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강사 목사님을 그 바쁜 와중 가운데에 필라델피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아버지 이번 복음화 대성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먼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되 특별히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아버지 회장님 이와 모든 아버지 임원단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멘. 각 조직과 각 기관을 맡고 있는 부서부서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그들에게 피곤치 않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결단코 헛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라고 원하고 건대 장소를 허락하여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연합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멘. 아버지의 장소가 부족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차장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멘. 오늘 모든 자들이 아버지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바라고 원하고 건대 하나님 강사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필라 지역에 모든 교회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고 찬양이 살며 그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가정이 살고 비즈니스가 살아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영육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야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과 같이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같은 성령 지난주에 오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입술 열게 하시고 그 성령이야 하나의 강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여 주셨어. 그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씨온 복음화대에 그대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불꽃으로 연결되어 주셔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씨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아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저기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저거는 아버지 세술에 취했다 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집회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저것은 사람의 집회가 아니라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신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고백하길 하나님 오는 22일 날 하나님께서 이 필라델피아의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주관과 주체를 우리 교포 한인교회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좋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한자리에 모아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우리 음성들을 다시 한번 가다듬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이렇게 베풀어 놓으라고 간증할 수 있는 아버지 이번 복음 성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세워지는 종들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쓸 때마다 오른손에 들려지는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아멘.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앞에 간구될 때마다 그걸로 인해서 아버지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성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세운 종들을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연약함으로 쓰지 않게 하시고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이 아버지 회중에 나타나게 하시고 회중에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의 눈물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성의 첫날과 나중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의 금과 은도 다 내 거라고 하신 하나님 음성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 사용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불러주는 하나님 백성들마다 하나님 목전에서 아버지 결단하며 주님의 동참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전에 듣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들의 감동을 허락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아버지의 귀한 돌과 같이 한 제단 제단에 아버지 쓰여지는 세워져가는 아버지 귀한 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러시아에 또한 아버지 다른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귀한 계획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날 이때까지도 없었던 계획들이 37회 아버지 이 회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워진 이 목표가 아버지 달성되게 하시고 이 목표로 인해서 아버지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한 필라델피아에 놀라우신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되 먼저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들을 아버지 더 많이 불러주셔서 성회에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영적인 각성의 아버지의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간구하옵기는 그로 인해서 체험하는 아버지의 이번 성회가 필라델피아를 하나님 아버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심령들이 다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낙망하는 심령들이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육체가 병든 자가 고침받는 집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강물같이 폭풍같이 나타나는 귀한 성회가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집회에 정말 순서순서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간섭하심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번 예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권능이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가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수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복음화 대회 필라델피아 도성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역사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 복음화 대회를 통하여 이 복음화 대회를 계기로 하여 필라델피아 오래전부터 쌓여온 영적으로 삭막한 참으로 보기조차 민망한 이 모든 일들이 깨끗이 청소되어져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역사로 회복받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게 하기 위하여 먼저는 좋은 날씨를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셔야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궂은 날씨 있사옵거든 비켜가게 하시옵시오. 아멘. 선선하고 좋은 날을 허락하시사 어려움 없는 우리의 행동거지가 될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넘치게 하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각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 부흥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필라델피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목사님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의 모습들을 보고 많은 자들이 믿는 놀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바라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한 것처럼 그들의 이름을 듣고 주님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그리스도라 믿고 또한 입으로 시인하며 주님 저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는 그러한 일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듣지를 못하여서 믿지를 못하였사옵니까? 아버지,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번 들었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사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이번 성회가 저희들이 기대한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영접한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들이 다시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저들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숫자가 많더라도 진실로 진실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이 필라델피아 복음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기도하오니 아버지 저희들 기도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오,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가람이 아니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귀갈이 지금 팽배한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인터넷 복음 방송을 세우셨사오니 원컨대 오직 영생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위장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영화와 부귀를 위해서 부르짖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죽을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인터넷 복음 방송을 위해서 또 이곳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심으로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주께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일할 수 있도록 물질도 채워주셔서 일을 잘 감당해 하시고 하나님만이 기쁘시게 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처소와 또 아름다운 기관이 되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인터넷 복음 방송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그 일과 또 이번 6월 20일부터 시작되는 필라 복음화 대회의 그 모든 준비와 또 얻을 귀한 영적 자산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과 또 기도하면서 수고하면서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교회들이 이 귀한 사역과 이 넘치는 은총을 바라보면서 샘을 얻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